안녕하세요. SIB 불교 교육 방송 향기로운 삶을 위하여 제4지 절에는 왜 가는데 15번째 시간 선혜지입니다. 바람이 대숲에 불어와도 바람이 가고 나면 그 소리를 남기지 않듯이 모든 자연은 그렇게 떠나며 만나면 헤어지는 회자정리의 이치대로 살지요. 오늘은 윤행섭 법공님의 불자신도 5개 및 법명수계를 받으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하의 일편 부은기요, 사야 일편 부은멸이라. 우리의 생은 한 조각의 구름이 형성되는 것이요, 우리의 죽음은 한 조각의 구름이 이지러짐이니, 이 몸은 오래지 않아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요. 정신이 한번 몸을 떠나면 해골만이 땅 위에 버려질 것이고, 목숨이 다해 정신 떠나면 가을철에 버려진 표주박처럼 살은 썩고 앙상한 해골만 뒹굴 것을,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미워하며 무엇을 탐하고 무엇을 버리겠는지요. 불교 TV를 통하여 첫 법문을 들을 때 개경계, 모든 경전 앞에는 개경계를 합니다. SIB 불교 교육 방송 불교학 개론 6권 19회차에 스님께서 자세히 해설해 놓으신 법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무상심심미묘법. 가장 높고 미묘하고 깊고 깊은 부처님법.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최고의 깨달음. 무상정등정가, 무상정변정가, 범어로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뜻하지요. 백천만겁 난조우, 백천만겁 지나도록 부처님법 만나기 어렵다는 것인데, 겁에는 계좌겁, 반석겁, 증강겁 등이 있는데, 계좌겁은 사방 사십리 안에 겨자씨를 가득 넣어놓고 한없이 오래 사는 장수천인이 100년에 한 번씩 한 개의 겨자씨를 들고 나와 그 겨자씨가 다 없어지는 것을 계좌일겁이라 하고, 반석겁은 사방 40리 크기의 바위를 한없이 오래 사는 장수천인이 100년에 한 번씩 옷자락으로 스치고 지나가 그 바위가 다 닳아 없어지는 시간을 일반석겁이라 하고, 증강겁은 100년에 한 살씩 나이를 먹어 8만 4천 세가 되었다가 다시 100년에 한 살씩 나이가 줄어 0살이 되는 시간을 일증강겁이라 하는데, 백천만겁이면 이루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간을 말합니다. 아금문견 득수지. 내가 이제 보고 듣고 얻어받아 지니오니,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기 힘든데 인간으로 태어나 인생 난득이요. 장부로 태어나기 힘든데 장부로 태어나 장부 난득이요. 출가하기 힘든데 출가한 출가 난득이요. 불법을 만나기 힘든데 불법을 만난 불법 난득이니, 그렇게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 법을 남도 아닌 바로 내가 이제 보고 듣고 얻어 받아 지니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복락을 만났는지요. 원혜열의 진실의 부처님의 진실한 뜻 깨우치기 원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러한 부처님의 진실하고 올바른 가르침을 우리 각자 스스로 깨우치겠다는 각오를 세우는 것이지요. 오랜 동안 절에 다니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저로서는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과연 불교가 좋은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불교 수행 방법에 대하여 불경을 독송하거나 사경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자기의 적성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열심히 정진하면 마음이 저절로 열려서 가정이 안정되고 본인 또한 성불의 길로 갈수 있다고 하는 법문만 판박이로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불교 TV에 스님의 천수경 해설 시간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의 해설과 신묘장구 대다라니에서는 탐진치의 삼독을 끊고 두려움과 번뇌를 없애겠다는 다짐과 아울러 관세음보살님의 무한한 자비심과 거룩하신 보호자의 가르침에 따르겠다는 발언과 각오로 정진하는 것이 불교의 수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야심경의 오온이 공한 이치 역시 마음의 형체와 빛과 냄새와 무게가 없기에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라는 대한 법문이 가능하겠구나 하는 공의 이치가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의상조사 법성계에서 법성원융 무의상, 법의 성품이 두 모습이 아니로다에서 시작해서 SIB 불교 교육방송 불교학개론 6권 12회차에 스님께서 자세히 해설해 놓으신 법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성은 법의 체성, 법어로는 다름았다. 우주의 모든 현상이 지니고 있는 진설, 진여법성, 진법성, 진성, 진여라 하지요. 원흉은 걸리고 편협됨이 없이 가득하고 만족하며 완전 일체가 되어 서로 융합하여 방해됨이 없는 것. 무의상은 실상 본래 있는 모습과 현상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다. 부처님이 모든 중생들을 평등하게 구제하며 멀고 가깝고 친하고 친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지 않는 것. 구세십세 호상 즉 3세 속에 또 3세가 엉킨 듯한 모양이나 3세는 과거, 현재, 미래가 반복되는 것을 말하지요. 잉불잡난 격별성, 섞여있지 아니하고 따로따로 이루어졌네와 우보익생 만허공, 중생위엔 보배비는 허공 중에 가득한데 중생숙이 두기, 중생들은 근기 따라 이익들이 이루어지네의 법문이 마음에 크게 와닿았다는 생각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달라진 불교관은 스님께서 부인 부처, 아들 부처, 딸 부처라는 말씀을 듣고 빌고 바라는 불교가 아니라 유교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글귀가 떠올랐습니다. 하심하고 힘 닿는 데까지 가족과 이웃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수 있는 생활을 할까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생활을 하며 법문 내용을 기준으로 얼마 남지 않은 생을 보람되게 보낼 생각입니다. 욕심의 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지나가는 구름이나 거센 비바람도 포근히 안주할 수 있는 만족하는 마음으로 행복 일궈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선혜지였습니다.